싶기도 하죠. 스트레이키즈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에너지 무엇? 이 압도당한 에너지 무엇? 자, 이 에너지 그대로 저희 노란 주먹 보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주먹 중간에 네,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신나셨습니까? 무대 쓸 수 있어서. 맞아요. 무대 쓸 수 있어서. 네. 너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상 받으셨죠? 무슨 상 받으셨나요? 무슨 상 받으셨나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신인상 받았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 마음, 이 소감 한 분 한 분씩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무대에서는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골든 디스크라는 이 그런 큰 시상식 저 옛날 작년에 되게 영상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를 우리가 나간다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와서 신인상까지 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몇 분의 스테이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분. 아, 또 스테이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정말 큰 무대잖아요. 정말 큰 무대 위에서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정말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릴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어로 할까요? 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네. 아, 많은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Hi. Just like I said, it's been really fun today, just being able to stand on the stage today. And also, we received the Golden Disc Awards, right? The award, the big trophy, the rookie trophy. And just having to receive that, I just believe that, it's all because of STAY. 우리 STAY 팬분들 항상 저희를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It's because of you guys we got this trophy, so really, thank you so much. 아니 이렇게 소감을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이거를 동시통역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알아서 역시 괜히 신인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저는 또 신인상을 받고 바로 저희가 또 긴 무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신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신나게 춤추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올해 받는 첫 신인상이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또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큰 무대에서 그리고 큰 시상식에서 무대를 하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스테이한테 제가 내년에도 행복하게 꼭 해드리겠다 했는데 이번 연도 처음으로 또 행복한 일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꿈꾸던 무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 없이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된지 오늘 며칠이죠? 1월 6일입니다. 네, 벌써 6일이나 지났네요. 엊그제 네, 1월 1일이 된 것 같은데 벌써 6일이나 지났는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진짜 헛되지 않게 잘 보내서 진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스트레이 키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골든 디스크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과 우리 스테이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되게 제가 말 주변이 많이 없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는데요? 잘하는데요? 왜 이렇게 겸손하시죠? 말 주변이 많네요. 네, 일단 먼저 이런 전통 있는 골든디스크라는 좋은 어워드에서 저희가 신인상을 처음으로 와서 받게 됐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골든디스크라서 재밌는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들의 커버 무대 재밌게 정말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 이렇게 1월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2019년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저희가 신인상을 받고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나머지 이제 계속 쭉 저희 스테이와 함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우리 스테이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을 멋지게 챙긴 우리 스트레이키즈인데요. 자, 팬 여러분께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선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뭘 제일 좋아하실까, 뭘 제일 기대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여러분의 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애교를 하고 가시잖아요. 그 한 해가 좀 잘 풀리시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이제 영상을 돌려보시면 그런 것들이 약간 증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혼자서 막 얘기를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만큼 아마 스테이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또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단체 애교, 우리 꽃 애교 한번 가시죠. 우리 스트레이키즈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꽃받침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우리 꽃밭 그룹 우리 스트레이키즈 여러분의 애교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효과음을 넣어주세요. 마이크 제가 들어드릴게요. 다시. 마음껏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키즈 여러분 정말 신인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 벽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멋진 사진도 함께 남기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저희가 신인상 받으셨잖아요. 그 기분 그대로 저희가 트로피 준비했습니다.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트로피 입장. 자, 멋진 포즈 지으시면 저희가, 네, 무게 그대로예요. 무대 받으실 상 그대로예요. 자, 준비되셨죠? 여기 중간에 카메라 있습니다.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상 받으셨죠? 네, 앞으로도 계속 받으시길 바라겠죠?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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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이렇게 신나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